인터넷 투자 정보? 유튜브? 종목 토론방? 넘쳐나는 투자 정보, 대체 어떤 정보를 봐야 하지? 재테크존! 당신을 위한 투자 정보가 한 곳에! SPS 비즈 재테크존에선 실시간 투자 정보도 볼 수 있지, 1:1 종목 상담도 가능하지, 기업 탐방 리포트도 보여주지, 심지어 무료! 함께 가요 수익 꽃길로 재테크존과 함께! 검색창에 재테크존을 검색하세요. 먼저 물린개미님들께 전해드리는 종목은 반도체 대장주인 바로 삼성전자가 되겠습니다. 삼성전자 요즘 핫하죠. 자, 바닥권에서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막 망설이는 분들도 있는데요. 실상 제가 알려드리는 내용은 조금씩 사 모아가는 거, 모아가는 것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 외국인들은 실망 매물 때문에 매도를 하고 있고, 뭐 23일간 연속 매도를 했죠. 예, 그래서 계속적인 매도를 갖다가 진행하고 있는 그런 과정인데, 자, 바닥 기대 심리가 싹 터오르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서, 결국은, 여기서 이제 어떤 싸움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바로 어제 나온 재료인데요. 엔비디아 HBM 조건부 승인이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신저가 행진을 지속하다가 결국 한 달 넘게 삼성전자 주식을 팔아치웠던 30세, 아니죠. 아까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33일 동안 팔아치웠거든요. 34일 만에 매수를 진행을 했는데, 이게 바로 엔비디아가 삼성전자의 고대역폭 메모리인 HBM을 갖다가 조건부 승인했다라는 소식이 대만 업체를 통해서, 대만 뉴스를 통해서 좀 나왔거든요. 네. 뭐, 그것이 뭐 많은 양은 아니겠지만, 공급이 딸리다 보니 삼성전자 것도 좀 갖다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겼나 봅니다. 근데 뭐, 확실치는 않은 상황이지만, 어쨌든 이 재료로 인해서 반전 자체를 돌아섰고요. 그 다음에 주가가 역사적 저점으로 내려가고 있다라는 그런 리포트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진위 여부를 떠나서요. 일단 삼성전자에서는 입을 봉하고 있기 때문에 납품이 되니 안 되니 말들이 많지만, 일단은 중요한 것은 외국에 나왔다는 겁니다. 제가 필살기에서 출연하면서도 삼성전자를 매수할 시기는 언제다? 바로 외국인이 3일 연속 외국인들이 매수. 한 3일 이상 매수를 할 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이 과연 매수를 할까라고 봤더니 하는 양은 아닙니다. 진짜 그 팔아치웠던 하루에 500만 주, 1000만 주씩 팔아치웠던 이들이 10만 주 달랑, 10만 주, 17만 주 매수했는데 이거 갖고 매수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정당에서도 지금 반도체 특별법에 대한 얘기를 갖다가 이번 국회에서 통과를 시키겠다, 금투세 폐지하겠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반도체 특별법을 갖다가 통과시킨다면은 결국 반도체에 대한 호재성 재료로 인식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 어떤 모멘텀이 필요했던 외국인들 상황에서는 이 매도를 33일간이나 매도하라 하다가 결국 이렇게 매수로 돌아서는 계기가 됐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재료 하나가 일단 삼성전자를 살린 셈이 되겠죠. 네. 자, 여기 보면은 2022년에 3월부터 4월까지 얼마를 매도를 했냐면 4조 원을 매도한 적이 있어요. 25거래일 동안. 근데 이번에 9월 3일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매도한 것을 보면 33거래일 동안 12조 원을 매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28일 날, 29일 날 이렇게 양 이틀 동안 지금 10만 주씩 매수를 한 건데, 자, 외국인 매기가 이어질까? 일단 차분하게 가자,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국제 유가 급락이라든가 뭐 중동 긴장이 완화가 됐다, 여러 가지 재료들도 나왔고요. 문제는 이제 이게 상승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이 외국인들 매수가 필수적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전에 한번 보자고요. 기관들도 과감하게 이렇게 매수를 해준 적이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매수를 하고 있죠. 그런데다가 외국인들이 매도를 안 하고 있죠. 오히려 조금씩 매수를 하고 있죠. 그러면은 이제 신호가 조금씩 나타난다는 그런 판단이 쓰는 겁니다. 수급이 일단 좋은데, 여기서 이제 그 삼성이 하고자 하는 얘기를 갖다가 한번 피력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삼성이 지금 벼르고 있거든요. SK 하이닉스는 저쪽에다가 납품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삼성 400단 꿈의 낸드로 반격을 가하겠다. 그래서 BV 낸드라고 있어요. 요걸 갖다가 준비하겠다는 얘기인데, 낸드 프레시인데요. 2026년이니까 지금 2024년 아닙니까? 네. 2025년, 2026년까지 좀 시간이 필요하죠.
날 출시까지는 어쨌든 AI 시대의 필수 반도체가 될수 있는 내용들을 얘기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겁니다. 나중에 400단 이상의 수직 적층을 할수 있는 이 부분을 1000단까지 만들어내겠다. 뭐 이런 쪽의 내용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삼성은 쉽게 얘기해서 D램과 낸드에 다시 올인을 하겠다. 이런 쪽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낸드, 그러면 HBM을 포기하는 거냐 하는 거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HBM하고 대응, 그러니까 쌍벽을 이룰 수 있는 그거보다 훨씬 더 위에 있는 것들을 갖다가 만들어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HBM을 포기한다는 것보다는 그보다 좋은 거를 더 만들어내겠다. HBM도 하긴 하지만 이런 개념이를 결국은 AI 쪽이 제일 중요한 것은 저전력이거든요. 네? AI 쪽에서 제일 필요한 거는 전력이 딸리기 때문에 저전력이다. 그다음에 고성능이다. 이두 가지를 만족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두 가지를 갖다가 올인을 해서 만들어내겠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은 1000단 이상의 멀티 BV 낸드를 갖다 개발을 하겠다. 이런 10세대 낸드까지 얘기를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를 갈았다는 얘기죠. 삼성전자가 A의 시대에 저전력 제품도 출시를 갖다가 계속적으로 할 것이다. HBM4와 관련해서 이런 내용들까지도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내용들을 삼성이 그냥 열심히 지금 반박 기사라든가 준비하고 있는 내용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기야 6만전자가 깨졌으니 체면이 말이 아니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이 외국인들 대 개미들이 과연 누가 이길까라는 개념입니다. 얼마 전에 6만전자에서 엄청나게 사놨다가 6만전자가 깨지고 내려가니까 개미들이 더 샀거든요. 가만 안 뒀습니다. 아주 그냥 동학개미들이 그냥 열이 났습니다. 외국인들이 계속 매도하다가 이제 매도가 주춤했어요. 과연 외국인들이 살 만한 먹거리가 있는가라는 것인데, 일단 가격적으로는 좋아 보여요. 가격적으로는. 자, 여기 보면은 개인 투자들이 이달 주요한 반도체주들을 순매수하는 현상이 생겼어요. 삼성전자는 4조 이상 사들였습니다. 우리가 주로 매도하는 것만 보지 개인들이 매수하는 건잘안 보잖아요. 근데 여기 아까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던 내용들에서 보면 엄청난 매수를 갖다가 했던 것이 눈에 띕니다. 엄청난 외국인들의 매도가 있었지만 그걸 개인들이 다 받아준 것이 눈에 띕니다. 그렇다면 결국 누구는 이기긴 이길 텐데 누가 이길까? 저는 동학개미 편을 들어드리겠습니다. 우리 개미님 편을 들어드리겠습니다. 이 중에 여러분들 한미 반도체를 갖다가 매수한다는데 이건 안 된다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도 떨어지고 있고요. 네, 건드리면 안 됩니다. 대신 삼성전자는 좀 중기적인 개념, 중장기적인 개념으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혹시나 자금이 모자라는 분들은 건드리시면 안 됩니다. 자금이 여유가 있는 분들만 건드리셔야 되는 조건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증권가에서도 AI 전망에 대한 비전이 밝아지고 있고요. 얼마 전에 그 보건스탠님과 반도체 정점 얘기 나왔지만 그거는 틀린 얘기라고 오보라고 분명히 또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제 삼성전자의 움직임을 관찰을 해야 되는데 제가 여기 그려놓은 그래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2022년에 찍어놨던 9월에 찍어놨던 저점인데 그게 얼마냐면 51,800원입니다. 51,800원 여기 22년 저점입니다. 9월에 찍어놓은 저점. 요 최근 들어서 상승 추세대를 갖다 타고 올라가다가 주봉입니다, 주봉. 주봉상 상승 추세대를 꾸준히 타고 올라가면서 우리 시장도 괜찮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여기서부터 88,800원의 고점을 찍더니 수직 낙하해갖고 외국인들 매도 속에 여기까지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럼 단기적으로 낙폭과대가 됐겠죠? 단기 낙폭과대가 됐죠? 그러면 뭐가 벌어지죠? 이격이라는 게 벌어지죠. 이격이라는 게 벌어지니까 고점 대비해서 저점까지 수직 낙하해 버리니까 이격 자체가 벌어지니까 이것을 돌리려고 하는 힘이 생겨 버리는 거죠. 그것이 반발 매수세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지금 이 고점 대비 저점이 88,800원, 55,700원입니다. 그러면 그 단기적인 폭락에 따른 반반 매수에 따른 반등이 지금 시도가 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이번 주에 이틀 됐는데 이틀 동안 양봉이 하나 나타난 겁니다. 주봉상으로. 월, 화, 일, 날 반등이 들어오면서 양봉이 하나 나타났는데요. 이것이 그러면 쭉쭉쭉 이렇게 올라갈 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일단 추세대를 갖다 깬 것이기 때문에 깼기 때문에 여기서 등락 거듭의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5만 5천 원선 전후가 실질적으로 이게 5만 1,800원이 저점이라고 그랬잖아요. 22년에. 아무리 삼성전자가 가치가 떨어졌어도 지금
그 마지노선인 6만 원이 깨졌기 때문에 이 아래짜리 6만 원 아래짜리는 싸다라는 입장이 생기는 그런 심리적인 지지선이 생겨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심리적인 지지선이 5만 5천 원 전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번에 찍어놓은 저점이 55,700원인데요. 55,700원부터 반격이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아, 삼성전자는 이제 55,000원이 심리적인 지지선이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겁니다. 일단은요.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단기적으로 이렇게 폭락을 한 뒤에 반전 자체가 들어왔는데 6만전자는 기본적으로 돌파를 해줄 겁니다. 이번에 반도체 특별법이나 이런 것들이. 근데 문제는 여기 있는 65,000원 있죠. 이 자리, 65,000원짜리를 쉽게 또 돌파는 못해요. 그럼 무슨 얘기가 되냐면, 낙폭과대 이격과다로 인한 기술적 반등 또는 심리적 반등, 심리적 지지선에서의 반등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만 계속적으로 상승을 못한다는 거죠. 그럼 어디에 박스권이 갇히는 거예요? 65,000원과 아까 얘기해드렸던 55,000원과 65,000원 사이에서 박스권을 갖다 형성을 당분간 오래도록 할 겁니다. 당분간 오르다가 또 떨어지고 등락거듭이 되면서 당분간 박스권을 움직일 겁니다. 그러니 개인 투자자들 중에 자금이 적은 분들이 여기서 들어가면 무슨 일이 생겨요? 물려서 또 시간 싸움이 걸리는 겁니다. 물리더라도 수익 나와도 조금밖에 안 나오는 그런 상황들, 막 그런 것들이 반복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바닥 박스권을 만들고 시간 싸움이 걸린 뒤에 상승 전환이 예상되기 때문에 당분간은 바닥 박스권의 등락거듭이라고 생각을 해놓자.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해드리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타파 반복 매매가 나오는 그런 구간이 있는데요. 예전에는 제가 상승 추세를 갖다 이렇게 그려갈 때는 뭐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냐면, 이거는 싸게 사면은 분명히 수익이 나와. 그래서 사팔사팔할 수 있어. 라는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여러 차례 전해드렸고, 그 당시에도 맞아떨어졌습니다. 이걸 몇년 동안 써먹었냐면, 2, 3년 이상 써먹었습니다. 근데 지금 당장 들어가면은 쌀지는 몰라도 수익은 잘안 나오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결국 사팔사팔을 해도 수익률이 잘안 나오는 구조니까 지금은 돈이 적은 분들 있죠. 자금이 적은 분들은 하지 말라 이거죠. 오히려 중소형주들 발 빠르게 움직이는 종목들을 하는 게 낫지 이 종목은 안 하는 게 낫다는 겁니다. 다만 자금에 여유가 있으면 쌀 때마다 조금씩 매수를 해나가는 전략은 가능하다. 이런 선으로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해드립니다. 삼성전자에서. 대표님, 그러면 얼마를 돌파하면 좀 상승 추세가 시작될 거라고 6만 보시나요? 5천 원을 돌파해야죠. 이 종목이 진짜로 본격적으로 상승을 하려면요, 6만 5천 원을 돌파해야 됩니다. 이걸 돌파를 당분간은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못하니까 이걸 돌파할 때 올라가는데 이게 돌파할 때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그런 뜻입니다. 더 많은 실시간 투자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검색창에 SBS 비즈의 재테크존, 크존을 검색하세요.